자, 이어지는 경기는 KXO 리그 6강전 제1경기입니다. 디포 134와 한솔레미콘의 경기. 경기 이어집니다. 주기난. 자, 먼저 디포에서 득점을 올렸고요. 자, 디포 134 홍천의 피인에게는 패배를 했지만 조선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고요. 자, 이승준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자, 이제 3x3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한 이승준 선수고요. 조이태. 자,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바깥쪽으로 내줬고요. 막혔습니다. 자, 받아줘야죠. 어렵게 던졌습니다. 자, 샤클락에 쫓겨서 던졌지만 림에 맞지 않았고요. 이승준 안쪽 투입 치고 들어갑니다. 올라가는 과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승윤의 리바운드. 벗겨내고 레이업 득점 성공시킵니다. 이승준 페이드웨이 짧았습니다. 자, 툭 쳐놓고 페이드웨이 짧았고요. 직접 돌파 시도합니다. 두 명에게 막혔습니다. 조이태가 적극적인 돌파를 보여줬습니다만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정철 선수가 투입되고요. 스코어 2대0 디포시 앞서갑니다. 주기난. 자, 모비스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했던 주기난 선수고요. 석종태가 들어왔습니다. 주기난 패스 연결 잘 들어갔습니다. 밀고 올라가면서 오늘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긁어냈어요. 석종태, 이승준 올라갑니다. 점수 동점. 자, 지금은 이승준 선수의 파울이고요. 스코어는 2대2. 직접 레이업 돌파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3대2. 주기난 밀어놓고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수비 긁어내는 과정에서 샤클락은 9.1초. 하승윤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스크린 받고 두 점 짧았어요. 하승윤의 리바운드. 직접 돌파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자, 한정철의 빠른 몸놀림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승준이 잡아냈고요. 계속 공격 이어집니다. 자, 주기난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정의현 선수도 투입이 됐습니다. 샤클락 5초 안쪽 투입. 석종태 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만 자유투 원샷을 얻어냈습니다. 자, 골 밑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석종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주기난. 석종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승인의 리바운드. 한정철. 자, 스크린 받았고요. 안쪽 투입. 하지만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의현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자, 막혔습니다. 여기서 패스 미스. 자, 아직까지는 호흡이 조금 맞지 않고 있는 한솔레미콘. 다시 한번 이승준이 투입됐습니다. 자, 높이를 강화한 라인업. 자, 이번에도 슛 동작 패스를 선보였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정희현 이승준 돌파 오른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자, 빠르게 돌아섰었고요. 미들 점퍼. 자, 세깅 디펜스가 성공을 했습니다. 주기난. 자, 송현 선수의 파울. 자, 골 밑에서 굉장히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주기난. 패스 좋았고요. 잘 봤습니다. 원핸드 슬램. 완벽한 덩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승준. 자, 굉장히 멋진 덩크를 하고 교체가 됐습니다. 스코어 4-4. 한정철. 스텝백 두 점. 길었습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안쪽 투입. 이승준. 열렸어요. 석중태의 두 점 꽂힙니다. 이제 경기를 역전했습니다. 안솔레미콘. 베이스라인 치고 들어가면서 블락샷 정의연. 석중태가 긁어냈고요. 샤클락에 쫓겨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렸고요. 이승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승윤의 리바운드. 자, 이번에 정의현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경기. 자, 두 점 라인에서 던지지 않았고요. 베이스라인 돌파. 자, 이번에는 이승준 선수의 파울. 자,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몸으로 밀어냈습니다. 자, 작전 타임을 선언한 한솔 레미콘. 현재 6-4로 역전을 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승준 선수의 완벽한 원핸드 슬램. 자, 이제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이승준 선수지만 아직까지도 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한국 국가대표 3x3 대표팀에도 승선해 있는 이승준. 그리고 이승준, 이동준 형제 김민섭과 박스타, 박민수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꾸리고 있고요. 조이태, 한정철 멀리서 던져봅니다. 공격 리바운드 왼손 올려놨습니다. 이제 다시 경기는 한 점차. 자, 지금은 발이 조금 끌렸지만 트래블링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득점 인정. 파울 정의현입니다. 자, 일단은 몸을 일으키는 과정이고요. 아, 지금 팔 쪽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바깥쪽에서 처치를 한 뒤에 경기에 투입이 돼야겠습니다. 핸즈오프 안쪽 투맨 게임. 오! 지금은 약간은 좀 안 좋은 위치로 떨어졌는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고요. 일단은 교체가 됩니다. 석종태. 이승준. 주기난 돌아서는 과정. 파울 선언됩니다. 지금 신경전이 있었고요. 자, 주기난 선수의 주장은 조금 팔꿈치를 사용했다는 그런 주장인데 확실히 몸싸움이 있는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의 감정싸움 이런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주기난 올라가는데요. 블락샷 당했습니다. 하승윤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의현 리바운드. 주기난 두 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정의현 선수의 파울.
양팀 팀 파울 4개씩입니다. 현재 한솔레미콘이 2점 앞서 있는 상황. 안쪽 투입. 스피드 무브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좋았고요. 하승윤의 득점 성공되지 않았습니다. 안쪽. 자, 지금은 밀렸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득점은 많이 나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두 팀 간의 신경전도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자, 세깅 디펜스에 응답하는 석종태의 두 점. 스코어는 넉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한정철 안쪽 투입. 이승준이 잡았습니다. 자, 노룩 패스 연결. 뒤쪽 주기난 자유트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승준의 리바운드. 페이드웨이 들어갑니다. 스코어 10대5. 자, 이승준의 높이가 만들어낸 공격. 자, 이번에는 이승준의 손에 맞고 터치아웃. 딥홋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지금 팔에 상처가 조금 보입니다. 한정철 선수죠. 자, 두 점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자, 스핀 무브 득점 성공. 정희연. 팀의 넉 점 차는 유지됩니다. 한정철 빼줬고요. 자, 돌파 시도 부딪히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바깥쪽으로 빼줬고요. 주기난 석종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희연. 석종태 이번에 돌파 선언. 오! 자, 이제 파울이 6개거든요. 딥홋 팀 파울이 7개부터는 자유투 투샷이 주어집니다. 파울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야겠고요. 자유투 원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철 하승윤. 자, 무브. 오! 페이드어웨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11대8. 자, 힘으로 밀고 붙이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캐치앤샷. 자, 그대로 터치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2분 31초. 한솔레미콘이 석점차 앞서갑니다. 주기란 포스트 빼줍니다. 다시 한번 두 점. 지금은 그 전에 휘슬을 울렸습니다. 정희현 선수의 모습이고요. 한정철 바운드 패스. 하승윤 득점 실패. 지금은 패스가 차단이 됐습니다. 패스 페이팅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승준이 공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 파울이죠. 자유투 투샷이 주어집니다. 자, 지금은 이제 디포 팀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자, 이승준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제 디포스는 팀 파울 7개,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디포 입장에서는 수비할 때 절대 파울을 하면 안 되겠죠.
산솔레미코는 팀 파울 4개로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유투의 중요성이 시작됩니다. 1구 성공합니다. 12대 8.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디포시 따냈습니다. 하승윤 핸즈오프 캐치앤샷 들어갑니다. 조이태의 두 점. 다시 경기는 두 점 차. 이번엔 정의현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직접 오! 자, 지금은 뼈아픈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2대 10. 자, 이번에도 턴오버가 나옵니다. 자, 1분 30여 초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승준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석중태 리바운드 뒤쪽 빼줬고요. 자, 이 부분 라인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죠. 자, 굉장히 힘들거든요. 3x3가 엄청난 체력 소모를 가져요하기 때문에. 오! 이승준의 득점. 자, 중요한 득점이 터졌습니다. 아, 지금 한정철 선수의 팔을 보시면 얼마나 경기가 치열한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석종태 정의현 돌아서 리버스 성공시킵니다. 자, 이제 경기는 넉점차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주기란의 리바운드.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샷클락 3초 던졌습니다. 에어볼. 자, 42초가 남아있는 상황. 스코어 차이는 넉 점입니다. 디포스의 공격권 빼줬습니다. 퀵아웃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정의현 이승준 화려한 무브에 이은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점 던져야 할 텐데요. 일단은 한 점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네, 이렇게 되면 경기가 그대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던집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14대 11. 한솔레미콘이 디폿 134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4강전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한솔레미콘의 양팀 경기 치열하게 이루어졌지만 많은 득점은 나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로 넘겨드리겠는데요. 안영진 캐스터와 서대성 해설위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